예, 전문가적 분석 능력, 역량, 정보 이런 것들을 지식 공유를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듣고는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수 있도록. 네, 계기는 사실은 대학에 있기 때문에 이 대학이 어떤 것을 할수 있는지를 알고 있죠. 각각의 이 전문가들이 함께 모였었을 때 내는 힘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고 세상 누구도 자기 생애 동안에 이런 사태를 극복해봤던 리더나 어떤 시민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뭐 학자도 없고. 미국의 CDC 얘기도 하지만 미국 CDC도 사실 팬데믹을 겪어본 적은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 재난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인류가 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러려면 우리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금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겪는 문제라는 걸 알게 됐는데 전문성, 학문성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거의 대부분이 흔쾌히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아마 그 연구자들이라면 다 비슷한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나 혼자의 힘은 약하지만 다 같이 모였었을 때는 우리도 예상치 못한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사실 1월 달에는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터졌었을 때뭐 뉴스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것도 있었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2월 달에 엄청나게 퍼져나가면서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는 뭐냐면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약은 왜안 나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근데 현재 약도 없고, 항체도 없고, 백신도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모든 게 통합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왜 약이 빨리 안 나오는지, 그럼 우리의 행동 양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집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을 좀잘 하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데이터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뭐 예를 들면 뉴욕에서 오는 비행기가 하루에 한 대, 그러니까 이렇게 막는데 계속 이렇게 갈수 있느냐. 과연 우리가 이 생활을 할때 이 지속성이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느 날인가는 이제 얼마만큼의 인천공항으로 유입되는 비행편들을 늘려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학교도 계속해서 닫을 수는 없으니까 열어야 되는데 그런 의사결정은 뭐에 근거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상당히 많이는 데이터에 의존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과학자로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1월 말부터는 사실 좀 관심을 가지고 언론에 발표되는 데이터나 WHO에서의 반응,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반응, 유럽에서의 반응, 우리나라에서의 반응을 좀 비교해서 봤는데 좀 이해가 안 갔었어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WHO가 빨리 들어갔었어야 되고 우한에.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됐었고 미국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남의 나라 일이거나 아시아 일이라고 손 놓을 수가 없었어요. 과학적 결정으로 하면.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 합리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런 팬데믹이 온 거거든요. 팬데믹이 100년 동안에 안 왔다고요?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리는 1914년 이때 이후에 안온 이유가 뭐였냐면 그만큼 잘 방어를 했던 거였는데 이번에 그걸 못한 케이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재난 앞에서 극복을 한다면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지금이라도 뭐 늦었다고 생각되는 이때 빨리라도 시작을 해서 모든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모아놓고 통합적으로 생각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정말 사실은 융합 연구가 중요하죠. 근데 예를 들어 인문하고 자연과학이 같이 융합하면 딱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붙여놨을 때는 재미있는 게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불행한 사태지만 이런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융합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제 생명과학이니까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고, 이 바이러스가 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자연과학적 탐구를 하고, 그게 이제 약을 만들고 항체를 만드는 것에 아이디어를 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 연구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다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사회하고 연동되고 이러려면은 이거를 뭐 요새 논의되는 이게 만든 회사가 너무너무 돈 많이 들이고 그 나라가 돈 많이 들였는데 왜 이게 공공재여야 돼? 얘기하는 사람 있고 이거 다 공공재여야 됩니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연동돼 있거든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융합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융합 연구를 그냥 표방하는 것보다 이런 계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그 융합이 나올 거다.
협업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연구팀이 서울대에서 이제 기반이 돼서 만들어졌지만 이거는 저기 정말로 개방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당을 만들어 놓으면 누구라도 와서 얘기를 하자라는 그 취지예요. 그래서 완성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기보다 알고 있는 지식을, 전문적인 지식을 사유하고 나누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협업해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시민들도 아이디어를 주시면, 아,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데 연구자들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했었을 때 어쩌면 그 데이터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아, 이거는 연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여러 방향의 소통 채널을 열고 싶다는 좀 그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그 들어와서 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도 좀 제공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협업하는 그런 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학이라는 곳이 모든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19 그 팬데믹 세계 대유행은 그 100년 만에 찾아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와 이슈가 그 필요한 데이터와 이런 게 전 분야에 걸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라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우리의 전문가적 분석 능력, 역량,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모아서 일단은 지식 공유를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듣고는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 있을 거고, 다른 하나는 아마 이 기회에 우리 대학이 원래 하고 있었던 연구에서 더 나아가서 국가와 전 인류의 그 재난 앞에서 우리가 공공성의 연구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는 아주 자연스러운 계기가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쪽의 연구들을 좀 더 많이 하게 진작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